허리 아픈 건 아마 북한에서부터 아팠던 것 같아. 저수지 공사를 한다고 저수지 공사한데 학생들을 다 동원시켜서 그 흙짐들을 이제 뭐야 이 저기 그게 무슨 이게 가마니 짝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뒤에다 지게끔 해서 그래서 거기다 흙을 담아야 또 갖다 쏟아붓고 뭐 모내기철에는 모내기 이제 가을이 뭐 저기 뭐야 가을철에는 또 가을 동원 나가야지. 그 다음에 또 일방적인 그런 건설 노동 대학 땡길 때 평양 수해 났어요. 수해 복구 건설이 얼마나 이랬는지 말도 못하게 이랬어요. 그러다 나니까 뭐 허리가 뭐 베개 낼 일이 없지. 어린 시절 교사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했던 그녀. 꿈을 채 펼치지 못하고 가정을 꾸렸지만 생활은 더 힘들어졌고 결국 탈북을 결심하게 됩니다. 우리 영감 또 이 좋은 사회에 살지 못하고 3년 만에 폐암으로 돌아가고 저 국립의료원에서 치료받다가 돌아가고. 남편을 잃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살기 위해 일해야 했는데요. 하지만 연고가 없는 이곳에서 생계를 꾸려나가기란 녹록지 않았습니다.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주로 이제 저기 뭐야 개인집들이 애기 보는 집 돌쩐 아이들이니까 울면 거저 나는 우린 집 없는 거밖에 몰라요. 날 보고 네 아이를 그렇게 업고 댕기다가 척추 다 나간다 나 다 나간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그때는 그거 무슨 못 느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루는 이 일을 못 하게 된 거예요. 이 다리가.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심해지면서 일하는 날은 점점 줄고 쉬는 날이 늘어나게 됐는데요.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최대한 허리에 편한 자세, 편한 구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. 그 선생이 침대를 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또 침대를 하나 저쪽 아파트에서 살 때 놨어요. 사서 놨는데 그거 이사 올 때 뭐 이 집 문으로 들어오지 못한 데서 다 버렸죠. 그리고 여기 와서 이건 침대가 아니고 지금 누가 버리는 책꽂이 있잖아요. 책꽂이를 이렇게 엎어놓고 이 위에다가 그 매트를 깔은 거예요. 아 어쩐지 딱딱해 보인다 했어요.